최선을 다해 꾸준히 감당하라. 성공, 성취, 노력 1등을 연구하며 전문적인 글을 써온 미국의 칼럼니스트 폴 그레이엄은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재능, 2. 연습, 3. 노력. 여기서 두 가지 자질만 갖추어도 보통은 천재라고 불리며 매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더 깊게 연구한 그레이엄은 세 가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성실히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큰 노력을 쏟아 연습해도 일주일 만에는 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재능과 노력, 연습 못지않게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히 이행하는 능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20대 때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국 작가로 꼽히고 있는 우드하우스는 각 문장을 최소 10번 이상 고친 뒤에야 출판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꾸준히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찬송가 375장 390장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많은 사람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장로처럼 교회의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크고 중요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흥분으로 모든 일을 다 할 듯 하다가 금방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지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